정학도 삼성궁 김다현 길이 통제되는 바람에 우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1km를 열심히 올라가는 도중에 산길이 험하고 험난한 도로를 파헤치고 올라왔는데 또다시 우회하라는 도로가 있기에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험난한 길이 있군요. 여기는 아까 올라갈 때 길보다는 훨씬 덜 험난하지. 옆에 뭐 낭떠러지도 잘 안 보이고 나무숲이 있어갖고 아까 거기는 바로 밑에 낭떠러지. 아 이쪽에 자기 쪽은 인기증 났는가? 아니. 아니지. 그죠. 아까보다는 덜 높은 내려 좀 내려와서 그런가? 아까보다는 인기증 덜 났네. 그런 건 아닌데 더 좁네 길이. 그리고 그런 조금 이쪽이, 더 좁아.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저 아까 아강맨인가 그쪽에서는 올라오는 길은 있어도 이쪽에서는 거의 올라오는. 왜냐면 그냥 돌아서 가려면 큰 길로 가는 게 낫구만. 그러니까 거의 다니는 차량이 없지. 네. 없어서 다행이지. 이러니까 웬만하면 일로 안 다니지. 네. 키로수는 짧아도 시간도 걸려. 네. 이렇게 천천히 달려야 되니까. 그렇지. 다시 모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리막길 산악 안전 모드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가 거북이 걸음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길이 포장 상태가 좋아. 아까 네. 이곳은 예전부터 이쪽을 다니는 길이었나 봅니다. 아마 구도로입니다. 구도로. 산악 구도로. 지금은 넓은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지금 길이 조금 넓어졌다. 지금 이 구간은 서로 교차이라고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해남정까지는 길을 잘 닦았놨어요. 여기는 아래서부터 근데 주변에 이런 잡목은 여기가 더 훨씬 더 많네. 여기는 이런 거 이렇게 잡목 많고 막 이러지 않고 좀 깔끔했는데 여기는 거의 고길처럼 손이 덜 탔습니다. 아까 올라오는 길은 그래도 위험한 구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게 정리 정도를 해놨던 곳입니다. 마을이 뭐 있네. 여름철에는 엄청 시원하고 좋겠어요. 완전히 퇴석길이에요. 나무들의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우리 만났던 사람들이 아까 그때 일기로 등산하고 내려오는 거였나? 그치? 운전자분들은 이곳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입산 금지. 이것은 길 가이드 펜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높은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비추입니다. 저 같은 베스트 드라이버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 대단해, 이런길에. 내려갈 때는 좀 아찔할 건데. 진짜 이곳은 MTB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이 한 분 뵀는데 60대 후반인 것 같은데 다리가 짱짱하게 70대 같으시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노인이야. 젊은 사람은 없어. 아까 버스 타고 아니 저기 등산 하던 사람도 노부부. 그다음에 그 차. 차 모닝 타고 온 노부부. 다 노부부. 지금 다 이것은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오는 코스인 것 같아요. 지금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제일로 젊습니다. 예전에 팔공산 하늘정원 가는 도로보다 더 심란하고 험악하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팔공산 하늘공원 간 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하는데 멀뚱멀뚱 인사를 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가십니다. 트레킹 코스인가 봐. 아는 사람만 아는 트레킹 코스. 동네 사람들만
진짜 이것은 완전히 때묻지 않는 곳인데 도로길만 시멘트 포장되어서 때가 좀 타긴 타는데 아주 좋은 옛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우 저 뭐 저 건너편에 아스팔트 길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시멘트 길 포장도로가 끝나고 신장로인 아스팔트 길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전 운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하이킹 CF였습니다.